성명서. 그러한 범죄 정권의 정복물이 야당 압수수색. 이젠 타협없는 전쟁뿐이다. 무능 무식 천박 내국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범죄자 윤석열이 자신의 무능 무식 천박 내국으로 폭락한 지지율을 말해고자 결국 정복물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나서면서 범죄 정치 검찰공화국의 비열하고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자신의 임명권자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월북자 피격 사건과 살인마 북송 사건을 조작해 종북 좌파로 매도하고 국민의힘 정치검찰의 대장동 DJ케이트를 불법적인 표적 별건 수사로 조작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복 정치에 나섰다.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를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이비 무속과 연여 김건희에 종속되어 이념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분열시킨 것도 모자라 검찰을 정치검찰로 사유화해 사사로이 본부장 범죄를 은닉하고 정치보복에 악용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검찰 독재 범죄 공화국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책이 없다는 무능무식 천박한 윤석열을 새치 혓바닥에 주식은 곤두박 삭치고 환율까지 치솟아 민생 파탄을 자초했으며 재난시 나태한 윤석열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속에 추탄 국민들이 스스로 발바닥 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자고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회의 순방 때마다 부부가 일심증태되어 나라 망신이란 망신은 다 시키더니 결국 그 천박한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미국 의회와 대통령에 대한 막말 쌍욕으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위기까지 자초하고 말았으니 그 어떤 국민이 천박하기 그지없는 범죄자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능 무식 천박으로 폭락한 지지율을 말해고자 남북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 헌정을 유린한 검찰 사유화로 종북 타령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민생 파탄에 얻어기는 국민들이 어찌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거기 진일 배공로 윤석열은 6.25는 신의 선물이다 한반도 난민은 사살해야 한다며 불철주야 한반도 전쟁만을 협착하고 있는 일본 극우들을 신봉하며 굴욕적인 북월 요교도 모자라 자위대 한반도 진주화용에 이은 전범비 독도 합동군사훈련까지 대응하고 있으니 이어지 극악무도한 내공로가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부부는 불법적인 범죄 검찰공화국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 헌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같이 천명한다. 하나, 주가조작 범죄자 요부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 종북머리와 부적 별건 수사 야당 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하나, 무능무식 천박 내국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네, 이상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윤석열의 검찰들 무서우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민혁명을 이뤄나가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발맞춰 앞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